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친구가 계세요. 초대할 한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그러면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되겠고요. 자, 1번은 자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읽어보고 차근차근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그림은 광상에서 산출되는 자원을 분류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X, Y, Z 요 친구는요. 암염, 흑염, 니켈 요 셋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A, B, C 학생들 옳은 거 골라주시는 거고요. 자, 보시면서 그냥 한번 여기 빈칸만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광물 자원인가? 라고 했을 때 예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셋 중에서 금속 광물 자원이 누군가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니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니켈은 X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니켈 제외. 자, 그 다음에 열과 무언가 기억에 의해서 변성이 되었는가. 자, 변성이라고 하면 열과 압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은 누가 되겠어요? 압력이 되겠죠. 열과 압력에 의해 변성이 되었는가. 자, 그러면 암염과 흑연 중에서 변성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흑연이라든지 활석이라든지 성면과 같은 것들이 변성 광상에서 산출되는 광물들이었습니다. 자, 자원들이었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이 친구가 바로 암염이 되겠습니다. 암염은 소금 얘기하는 거예요. 퇴적 광상이고요. 뭔가 이제 물이 증발하고 그게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니켈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학생 A 맞고요. 그 다음에 학생 B는요. 압력을 기억에다가 넣을 거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복이 되겠고요. 맞는. Z는 퇴적 광상에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마그마와 관련된 화성 광상. 그리고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 광상 아니죠. 그죠? 그냥 물이 증발하고 그 지역에 남는 형태가 되므로 퇴적 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C도 맞아요. 그래서 1, A, B, C 모두 맞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좀 수월하게 풀린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해파입니다. 자, 해파이고 물 입자의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물 입자의 운동을 보시면 완전하게 동그란 원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좀 좌우로 길쭉하죠? 위아래가 납작한 타운 운동을 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현재 천해파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해파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해파가 진행할 때 해수면에서 물 입자의 타원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해파는 천해파와 심해파 중 하나이다. 자, 이런 조건을 준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천해파와 심해파 말고도 있습니까? 라고 하면 사이에 해당하는 친구 있죠. 전이파 혹은 천이파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동그랗게 원 운동하는 심해파 그리고 이와 같이 타원 운동하는 천해파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누구예요? 천해파가 되겠습니다. 천해파구나. 자, 그 다음에 이 해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기억 내용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진행하는 방향. 자, 누가 진행하는 방향이에요? 해파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어디로 진행하냐?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동쪽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찾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마루에 해당하는 곳을 먼저 찾는다. 그리고 이 친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서에서 동의네요. 그죠?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다르게 진행하는 방법 찾는 거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혹시 마루를 찾으셨다면 마루의 오른쪽과 왼쪽 물 입자의 운동을 한번 살짝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지금 물 입자가 여기 있는데 곧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쪽으로 위치가 변하겠죠. 오, 가장 높은 곳까지 옵니다. 곧 마루가 될 친구입니다. 자, 왼쪽을 보면 지금 여기 물 입자가 있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므로 곧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겠고요. 어디? 골이 되겠습니다. 즉, 이걸 판단해 보니까 마루가 현재 여기 있고 곧 이쪽으로 위치가 변한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한번 볼게요. 속도는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자, 천해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파가 전달되는 속도 V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루트 G
H. 자, 이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따라서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근데 이제 니은에서 뭐라 그랬냐면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파장의 제곱근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심해파죠. 자, 심해파와 같은 경우에 파의 전달 속도 V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하고요. 이 파의 분의 G 곱하기 L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게요. 해수면에서 해저면으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갈수록 물 입자의 운동 궤적은 어떻게 변하나요? 자, 요거 동그랗게 생겼는데 타원으로. 자, 근데 내려가면 갈수록 점점점 위아래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해저면으로 가면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려갈수록 물 입자의 운동 궤적의 짧은 반지름이, 자, 짧은 반지름이 뭐예요? 여기 길이 되겠죠?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작아진다. 짧은 반지름이 작아진다. 니은 어때요? 아, 디귿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정역학 평형 상태를,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 빈칸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적어 봅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해수의 정역학 평형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고요. 기역, 니은, 디귿, 여기에 해당하는 거 있죠? 자, 가장 적절한 거 고르세요 라고 했고요. 중력 가속도는 얼마? 10m per sec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해수의 밀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1000kg per 세제곱미터. 자,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역학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어느 해역에서 무엇이 통과하여 해수면에 작용을 한 기압이 10헥토파스칼만큼 변하였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 보기를 보시면요. 기역의 저기압 내지는 고기압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 저기압이 들어오게 되면 기압이 낮으니까 이 지역의 해수면은 들어올려지게 되겠고요. 고기압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공기 덩어리가 무겁잖아요. 누르는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이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될 건데 여기서 보시면 10헥토파스칼만큼에 해당하는 해수면의 높이 변화를 한번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변화로 인해 니은 하는 해수면의 높이 변화량은 즉 상승이나 하강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기압이 들어가게 되면 상승, 고기압이 들어가게 되면 하강. 이렇게 이제 세트로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는 다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이거 미터이다. 아,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실게요. 자, 저기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해수면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쪽에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10헥토파스칼만큼 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압이 10헥토파스칼만큼 떨어지게 될 거고요. 해수면이 이렇게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요 높이를 구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높이, 물 기둥의 높이는 얼마? 10헥토파스칼만큼의 압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해주시면 P는 Rho G H. 자, 여기다 이제 넣는 거야. 자, 10헥토파스칼이니까 파스칼로 바꾸겠습니다. 즉 뭐냐면 10헥토파스칼은 헥토는 100배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1000 파스칼이 되고요. 1000 파스칼은 둘, 셋. 뉴튼 퍼 제곱미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까지 포함해서 그냥 다 적어 놓을게요. P 압력은 얼마냐? 1000 뉴튼 퍼 제곱미터 이렇게 쓸게요. 는 하고요. 밀도가 얼마냐? 1000이라고 했습니다. 1000 하나 둘 셋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자, 중력가속도는 얼마인가요? 라고 했더니 10입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높이 h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를 계산해주면 1000 사라지고요. 10만 남잖아요. 따라서 H는 얼마? 0.1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단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 뉴튼 있잖아요. 오른쪽에 킬로그램 하고요. 중력 가속도죠. 미터 퍼 세크 제곱,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뉴튼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 빨간 거 사라지게 될 거고요. 단위
자, 세제곱미터 왼쪽으로 넘어가고 분모에 제곱미터 있으니까 미터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0.1m. 그래서 저기압 상승 0.1m, 고기압 하강 0.1m에 해당하는 보기가 있나라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2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3번까지 이렇게 이제 해봤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고요. 4번 문제는 지진 파 분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게 길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어렵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문제가 쉬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느 지진에 대한 지진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자, 요게 이제 관측 자료예요. 이걸 이용하여 진앙의 위치를 구하는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아, 그러니까 이것의 목표는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진앙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진원 어디 있니? 요거보다는 진앙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탐구 과정을 거치느냐? 라고 했더니 탐구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과정을 이제 첫 번째를 보면요. 여기 PSC를 먼저 구한대요. 자, 여기서 자, PSC를 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PSC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렇게 PSC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12시 00분 48초 53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PSC 몇 초 나와요? 48초 53초 5초 이렇게 나옵니다. 52초 59초 자, 7초가 나오고요. 56초 1분 05초입니다. 9초 이렇게 나오죠. 아, 그러니까 PSC가 길면 어쨌든 거리가 먼 거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기억을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PSC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나라고 하게 된다면 바로 그렇죠. 진원 거리를 구합니다. 진원 거리. 어떻게 구한다고요? D는 P파의 속도 VP라고 하겠습니다. S파의 속도 VS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VP 곱하기 VS 그리고 PSC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뭐 계산을 한번 해주자면 앞에 거 P파 S파 P파 S파 2km/s가 남죠. 자, 6과 4를 곱하면 24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구해주면 12km/s 앞에 거 나오게 되고요. 곱하기 PSC 몇 초, 그러니까 5초, 7초, 9초 각각 대입하게 되면 진원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진원이 아니라 진앙 위치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엇을 환산합니다. 자, 진원 거리를 환산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공통현의 교점을 찾은 다음에 X가 진앙의 위치야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원이 제일 작죠. 자, 그러니까 진원 거리가 가장 짧은 A. 자, 2번이 A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7초. B가 누구니?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가지는 친구. 이게 B 되겠고요. 요 친구가 이렇게 되겠죠. 자, 진원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다음에 공통현의 교점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구 결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진원 거리는 기억에 해당한다. 아, 그러니까 기억은 진원 거리야 라고 얘기했고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진원 거리 이렇게 구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관측소 A 제일 지진이 발생한 곳이랑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1, 2, 3 중에서 반지름이 가장 짧은 2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에 해당하는 원은 2다 라고 했으니까 이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진은 진원과 진앙이 일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일단 진앙의 위치는 X가 됩니다. X가 되게 되고요. 아무 원이나 상관없습니다. 자, 선생님은 C에 해당하는 자 3번 원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진앙과 진원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3차원 공간상에서 동일한 위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앙은 지표상의 이 위치가 되겠고요. 진원은 어디 있나요? 라고 하게 되면 자, 관측소에서 진앙의 위치까지 선을 하나 이렇게 걷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선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을 하나 만드세요. 그럼 이건 진원의 길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큼 쭉 땅속을 들어가야 돼요. 그 위치가 진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진앙의 위치와 진원의 위치가 일치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기역, 니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고요. 5번 문제는 우리 한반도의 지질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지질인데, 자, 뭐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역이 지금 좀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 실력은 좀 돼야 될것 같아. 뭐 이게 화성암이냐, 퇴적암이냐, 변성암이냐. 자, 이런 것들이 좀 돼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생성 시기가 서로 다른 화성암 A, B, C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성 시기를 분명히 물어볼 것 같아요. 생성 시기가 다르니까 누가 먼저야, 누가 나중이야. 이렇게 될것 같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화성암인데, 자, A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역에 이렇게 좀 분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에요? 요런 지역, 요렇게. 여기가 이제 뭐냐면 우리 태백산 분지 있는 쪽이죠. 자, 경기 육계도 있는 지역이고요. 자, 그러면 요 위치를 쓱 가고 있는 이게 바로 대보조산운동에 의한 대보화강암입니다. 자, 그러니까 A는 자, 대보라고 적을게요. 대보, 언제 거죠? 중생대입니다. 대동노충군과 경상궁노충군 사이에 그때 관입한 대보화강암이고요. 그다음 B와 같은 것을 보시면은 여기 경상도 지역에 이렇게 관입 주로 관입한 거 보이시죠? 이게 B. 자, 이게 누구니? 불국사 화강암입니다. 불국사. 그래서 경상노충군 이후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C는 뭐냐면 제주도, 울릉도, 독도, 자, 뭐 철원이라든지 저런 지역 포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신생대. 신생대 무언 화산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보 화강암, 불국사 화강암, 심성암이죠? 신생대 화산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보 불국사 이제 신생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대 보게 되면 중생대는 대동누충군이 있고요. 대동누충군, 그 다음에 결층 생겨 있고, 그 다음에 경상 누충군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럼 대보화강암 언제 관입한 거다? A 대동과 경상 사이에 관입. 자, 그 다음에 불국사 화강암 언제 관입? 경상 누충군 이후에 불국사 화강암 관입. 자, 그리고 신생대 때 분출한 거 C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기억. A를 생성한 조선운동으로 대보 조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경상대동 이전에 조선누충군, 평안누충군, 고생대 지층을 변형시켰다. 자, 고생대 지층이 변형되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볼게요. C는 A보다 나중에 생성이 됩니다. 자, 신생대는 뭐 A나 B보다 나중에 맞는 보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와 B는 주로 화강암, 대보화강암, 불국사 화강암. 신생대는 화산암. 따라서 디귿도 어때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기억나는데 이거 모두 정답? 답은 몇 번?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어느 계절이에요? 여름 혹은 겨울의 계절에서 지금 기압 배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압 배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열대 수렴대라는 걸잘 보시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라고 하면 우리 열대 지역에서 그 헤들리 순환이 있죠? 북반구의 헤들리 순환, 남반구의 헤들리 순환,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서 상승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이제 적도상에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수륙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게 좀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자, 일단 문제 읽어보면 어느 계절에 해면 기압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 계절은 북반구의 여름 혹은 겨울 중 하나이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보시면서 여기가 1002, 1008 저기압 보이세요? 그쵸? 이게 열대 수렴대니까 공기가 모이는 곳이니까 전반적으로 저기압이 위치합니다. 여기도 저기압인 것 같고요. 여기도 저기압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고기압이에요. 1014, 1020 고기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고기압에서 이쪽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주로 불어 들어가는 형태로 이 북반구 여름철. 우리나라 여름철이에요. 만약에 겨울철이었다면 여기 시베리아 지역에 고기압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엇이냐? 여름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에서 보면 북반구 여름철이야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기억 맞는 보기입니다. 자, 현재
여름철입니다. 두 번째, 북태평양 고기압은 누구니? 이 친구의 A예요. 그죠? 자, 북태평양 고기압 A는 지속되는 시간 규모가 연중 지속이 됩니다. 이 친구로. 왜냐면 열대 수렴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헤들리 순환을 통해서 여기서 하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존재하는 지구 규모의 순환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니은에서 뭐라 그랬냐면 짧다 그랬어요. 얼마냐? 시간 규모가 수일 이내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종관 규모예요 라고 물어본 거고요. 틀린 보기 A는 지구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물어본 디귿에서 뭐라고 하냐면 위도가 남이에요. 남이 20도, 30도 부근에 보시면 요렇게 기압이 높은 곳, 높은 곳, 높은 곳이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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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기압이 높아요. 이것이 열대 수렴대에서 상승한 공기가 하강하여 한 30도 부근에서 하강한다고 배웠죠. 자, 요렇게 아열대 고압대 위치에 해당하는 거다. 이거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자, 이 부근의 고압대는 헤들리 순환으로 생성됩니다. 그렇죠. 열대 수렴대 상승한 공기가 이렇게 하강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여기 우리 북태평양 고기압도요. 열대 수렴대에서 모인 공기가 상승하여 A 지역에서 하강하는. 어찌 보면 A도 헤들리 순환에서 형성된 것.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자, 그렇기 때문에 디귿 어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답은 몇 번?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완전히 못 풀 문제는 아니긴 했는데 약간 그동안 물어보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문제 이런 대기 같은 경우는 문제 잘 읽으셔야 돼요.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자, 북반구, 남반구 그냥 어딘지 모르겠어 라고 준 게 아니라 여기는 북반구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북반구라고 이렇게 적고요. 북반구. 지상 열기도의 일부분으로 등압선은 4헥토파스칼 간격이다. 자, 여기 4헥토파스칼 간격입니다. 라고 이렇게 준 거고요. 등압선 사이의 간격은 D로 지금 현재 일정하고 A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느 바람이냐면 북풍 계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고 북풍 계열의 바람이 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게 기압이 높은지 낮은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이 기압이 높은 쪽이고 여기가 기압이 낮은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기압 경도력, 전향력, 마찰력 하게 되면 바람은 이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기압이 높아요. 왜냐면 기압 경도력 이렇게. 자, 기압 경도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고 전향력은 바람 방향 오른쪽으로 마찰력은 뒤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남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어느 계열의 바람이라고요? 북풍, 북쪽에서 내려오는 바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압이 어디가 높은지가 나온 겁니까? 여기가 높은 것, 여기가 낮은 것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바람은 지금 어떻게 부나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각도를 줘놨어요. 자, 뭐라고 줘놨냐면 자, 지상풍과 등압선이 이루는 각도는 60도이다. 자, 지상풍이 부는 것과 등압선이 이루는 사이 각도는 60도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부는 거야. 자, 이렇게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부는 거고 여기 사이 각도를 얼마로 뒀다고요? 자, 이게 바로 60도 이렇게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둔 다음에 기압 경도력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압 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기압 경도력 F 이렇게 작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마찰력, 그 다음에 요거의 수직 방향으로 전향력 이렇게 이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이게 F잖아요. 그 나머지 두 개의 힘을 합쳐서 F 크기만큼 나오면 돼요. 방향은 반대로. 자, 그래서 요걸 그대로 갖고 와서 요렇게 갖고 올게요. 여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힘을 해주시면 되냐. 자, 힘은 요쪽으로 이만큼의 마찰력. 자, 요쪽으로 이만큼의 전향력. 요렇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풍속은 10m/s야. 자, 10m/s. 조건이 많죠. 잘 적어 두셔야 돼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고요. A 공기의 밀도는 1, 그 다음에 2오메가 사인 위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다 라고 했으니까 풍속 구하세요. 자, 이런 게 이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볼게요. 일단 기압은
서쪽이, 자, 이게 동서남북 표시되어 있어요. 서쪽이 기압이 높죠? 서쪽이 높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 맞는 보기.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A 공기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전향력이 마찰력보다 크다. 자, 우리가 이렇게 두게 되면 이게 전향력이고 이게 마찰력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가 전향력, 여기가 마찰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60도예요. 자, 60도. 60도에 해당하는 각도를 하나 찾아주시면, 자, 60도, 요거 사이에 30도, 여기 60도 나옵니다. 요거 길이는 누구 길이랑 같다? F 길이랑 같다. 자, 이렇게 두면, 자, 이런 게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마찰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압 경도력을 F라고 둘게요. F 이렇게 잡았을 때 얼마 하게 되면 사인 60도에 해당하는 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거고요.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은 이렇게 뒀을 때 F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사인 60도가 크니 코사인 60도가 크니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크네요. 그래서 니은 보기에서 전향력이 크다, 마찰력보다 크다,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D 값을 구하세요. 자, 풍속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구하냐?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주시면 돼요. 기압 경도력 곱하기 코사인 60을 한 것이 얼마 나와야 됩니까? 2V 오메가 사인 위도, 사인 위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인 위도까지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사인 위도, 2 어디 갔니? 이 친구 있죠? 위도가 안 나와 있는데 하지 마시고요. 2하고 오메가 사인 위도는 문제 조건에서 주었어요.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 넣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게 될 때, 자, 이때 뭐 킬로그램, 미터, 세크 이런 단위가 된다면 그냥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 밀도 분의 1, 그 다음에 서로 간의 거리 D, 그 다음에 4 헥토파스칼 압력의 차이 곱하기 코사인 60이죠. 2분의 1 한 것은 V 곱하기 2 오메가 사인 위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밀도는 얼마다 라고 얘기했냐면 밀도는 1. 자, 1분의 1. 밀도는 1kg per 세제곱미터니까 그냥 1 하시면 되겠고요. D 값은 여기 small d 이렇게 해주시고요. 미터 단위로 나올 거예요. 자, 헥토파스칼은 파스칼, 뉴튼 퍼 제곱미터 단위로 바꿔주셔야 돼요. 40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나오고요. 풍속은 10이라고 했습니다. 10 미터 퍼 세크 10 이렇게 나오고요. 2 오메가 사인 위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 퍼 세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값을 구해주시면 D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D를 구해주시면 요게 얼마죠? 이렇게 계산하면 1000이에요. 앞에 거 200입니다. 200 곱하기 1000m. D는 얼마죠? 200 곱하기 1000m? 200km.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D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00km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때요? D가 또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하나 정답이고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쪽이 아마 어려웠을 거냐면 여러분들 마찰력과 전향력을 기압 경도력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자, 요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잘 표시를 했다면 요 식을 통해서 내가 D값을 제대로 구해낼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접근이 약간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억 하나 정답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뭐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천체의 위치,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방법적인 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방법적인 면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다는 연주, 시차, 주기율 맞추기,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를 이용하여 천체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연주, 시차는 누구예요? 나가 연주 시차. 지구 공전을 이용하는 거죠. 공전에 의해서 이 위치에서 찾아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주계열과 실제 성단의 주계열, 표준 주계열의 절대 등급,
실제 성단의 겉보기 등급을 구해서 주계열끼리 위치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주계열 맞추기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주계열 맞추기 해서 동일한 분광회역을 가지는 친구는 절대 등급이 같아야 되겠는데 겉보기 등급이 이렇게 보이니까 기역은 뭐예요? 거리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거리 구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변광성의, 이 친구가 변광성의, 자, 변광성의 주기와 광도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름 다 아셨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보기 한번 보면서 선택해 볼게요. 가에서 기역은 거리 지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맞는 보기입니다. 이거 거리 지수라고 했어요. 두 번째, 지구 공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그림에서 지구 공전이 나와 있네요. 나입니다. 그래서 니은 어때요? 나입니다. 맞는 보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연주체를 이용하면 100파색. 거리상으로 보니 광년으로 치자면 한 326광년 정도의 거리고요. 우리 은하가 10만 광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 은하 내에서도 아주 좁은 영역까지만을, 태양 부근에 있는 별들까지만 요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기 광도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저기 멀리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라든지 혹은 그 너머에 있는 은하들까지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리는 요 친구가 더 멀리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측정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요. 다가 나보다 크다. 그래서 디귿도 어때? 맞는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나는 디귿 정답 답은 5번 할게요. 자, 다음에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 뭐 물론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원이 많아 가지고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질문에 해당하는 소행성들만 좀 잘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태양의 가상계 소행성입니다. A, B, C가 있고요. A는 타원궤도고요. B와 C는 원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일 고평면상에 있고요. 동일한 평면상입니다. 옳은 설명 골라봅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옳은 설명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공전 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와 B가 있어. 공전 주기는 궤도 김반지름과 관련되게 돼요. 자, 그러면 A는 이렇게 지금 태양이 있는 위치가 초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A 먼 쪽, 가까운 쪽, 그러면 여기가 장축입니다. 장축의 절반만큼이 궤도 김반지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자, 태양까지 15, 여기는 5. 그러면 A는 얼마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20AU고요. 그 절반인 10AU가 그렇죠. 궤도 김반지름입니다. 그럼 B 한번 봅시다. B는 지금 현재 원궤도로가 있으니까 그냥 반지름 바로 구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죠? 자, 여기, 여기 하면 요거 10AU. 오, 궤도 김반지름이 똑같네요. 따라서 둘은 공전주기가 같습니다. 공전주기가 누가 길고 누가 짧다라고 볼 수 없겠네요. 자, 기억은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 A 공전궤도 20률을 이야기합니다. 타원궤도니까 20률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었듯이 이렇게 해서 얼마예요? 20AU입니다. 그럼 여기 딱 중앙을 잡으면 얼마예요? 그렇죠. 자, 요거 10AU. 자, 요쪽에 10AU.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에요. 타원의 중심에서 태양, 즉 초점의 위치가 얼마나 벗어나 있느냐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번 슬쩍 보니까 여기가 5예요. 5예요. 그럼 얘도 얼마예요? 5죠. 아, 타원의 중심에서 태양, 즉 타원의 초점까지 5AU. 궤도 김반지름 10AU. 그러면 20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궤도 김반지름에 대해서 벗어나 있는 비율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분의 5죠? 0.5. 그래서 니은도 한번 볼까요? 20률은 0.5입니다.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전 속도를 비교하세요. B와 C. 자, B와 C의 공전 속도를 비교하라 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R제곱분의 GMM 태양 질량, 소행성 질량, 이렇게 이제 둘게요. 는 R분의 V제곱, MV제곱, 이렇게 둘게요. 그럼 질량, 이렇게 소거시켜주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G랑 M은 상수. 태양 질량. 자, 그러니까 V제곱이 뭐에 비례합니다?
r분의 1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거리가 이 친구 거리 얼마야? 10에 u. 이 친구 반지름 얼마예요? 20에 u. 거리 두 배 차이 나죠. 속도는 루트 2배 차이 나는 겁니다. 누가 루트 2배 빠르다고요? B, C 중에서? 그렇죠. B가 2배 루트 2배 빠른 거죠. 따라서 비교를 해주시면 B가 C의 루트 2배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맞는 복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4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지질도예요. 그래서 어우, 지질도 이거 정말 어려울 수 있겠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뭔가만 좀 잘 챙겨주시면 비교적 쉽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향을 찾기 위해서 막 선을 그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주향과 경사를 다 표시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수월해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쉽다라는 건 아니고요. 자, 보기 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은 지층 ABC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냥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A층의 경사 방향은, 자, A층이 어디 있나요? 라고 하면 여기 C층, B층, A층. 여기도 A층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 단층이요, 단층. 그러니까 A층이 여기 기호 가지고 그냥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게 경사 방향이잖아요. 이쪽이에요. 어느 쪽이요? 남서쪽이에요.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기억 뭐예요? A층의 경사 방향은 남서쪽, 남서 방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보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층과 B층이 있는데 누가 먼저 생성됐나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C와 B 중에 누가 먼저 생성이 됐나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주향선들이 이렇게 좀 그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직각방향이라고 해요. 주향의 직각방향으로 내가 만약에 뭔가 단면을 한번 그려본다 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요쪽 방향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단면을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X하고 Y. 자, XY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자, 요렇게 두시고요. 요렇게 두시고 여기 X고 여기가 Y예요. 그리고 여기 지대가 160, 170, 180, 190 쭉 해서 200, 230 다시 살짝 내려가네요. 자, 그러니까 요렇게 지고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층 보이시죠? 요 친구 단층이에요. 자, 단층이 어디쯤에 등장하나라고 했더니 여기쯤 등장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단층의 주향을 한번 찾아볼게요. 단층선 여기 220m 쭉 가고 여기 220m 단층선. 자, 그 다음에 210m 여기 쭉 가서 210m 어디 있나요? 여기 단층 210m. 그럼 단층은 이쪽 방향으로 경사 방향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략적으로 일단 그려놓을게요. 자, 단층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상반이고 여기가 하반이라는 거 됩니다. 왜 요거 단면 그렸냐면요, 디귿 보기에서 이거 정단층이냐 역단층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건 이제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돼. A, B 보이죠? 자, 여기 A층이 있고 B층이 있고 경계가 여기 있는데 얘네가 어떻다고요? 요쪽으로 쭉 경사 방향 내려오는 거야. 자, 그러니까 C, B, A 순으로 퇴적된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요 기호 가지고. 그래서 니은 보기에서 C가 뭐라고 그러냐면 B보다 먼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보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 기호 가지고 그냥 바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하냐면 세 번째, 정단층이 나타난다. 자, 이 정단층이 나타난다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으냐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머지 선 좀 잘 보기 쉽게 해놓고, 자, XY 단면 지금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때 어디를 보냐면요. 이런 걸 한번 볼게요. B하고 C의 경계라고 해야 될까요? BC 경계. 자, C와 B의 경계 단면 여기랑 만나고 있고요. B와 C의 경계 여기서 만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을게요. 자, 선을 긋고 이 나 단면 그리고 싶잖아요. X라고 표시할게요. 자, 여기 하반 쪽이에요. 하반 쪽에서 이 위치 정도에 B와 C의 경계가 나타나고 있어. 그러니까 하반 쪽에서 어디쯤에서? 여기쯤에서 BC 경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이제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반으로 한번 가볼게요. 상반은 B가 있고 C가 여기 있습니다. 경계가 여기 있고요. BC, CB 경계 여기 있어요. 이렇게 선을 그으면 X 여기서 나타나죠.
상반은 조금 더 Y쪽에 가까운 쪽에서 여기서 BC 경계가 나타나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얘네가 원래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상반 이 친구, 하반 이 친구. 따라서 이 상반이 어떻게 됨을 알 수 있어요. 올라갔음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얘네 둘 맞아 이렇게 똑 맞았어야죠. 상반이 올라가고 하반이 내려와 있는 어떤 형태다? 역단층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나머지 구조 그리시면 뭐 아무튼 BC 요런 형태로 나오겠죠. ABC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에서 정단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때요? 이렇게 디귿은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웠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난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고 싶어 라고 하면 나중이라도 다시 한번 살짝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억 니은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11번은 규선형 광물입니다. 표는 규선형 광물 ABC. 쪼개짐과 규소와 산소 원자수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요. 감람석과 석영과 그리고 정장석을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특히 감람석이나 석영과 같은 경우는요. 규소, 산소, 원자수의 비율을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람석은 규소 1, 산소 4예요. 1, 4, 4. 오케이. C가 누구죠? 감람석입니다. 자, 감람석이고요. 석영은 1대2였어요. 석영은 1, 2. 숫자 2가 나오죠. 이거 2 아니네요. 3분의 8이니까 이거 2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게 누구예요? 석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누구죠? 정장석 되겠습니다. 자, 정장석. 자, 쪼개짐을 보게 되면 석영은 깨져요. 정장석은 쪼개져요. 그 다음에 감람석은 어때요? 깨져요. 자, 요것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게 규소, 산소, 원자수 비율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석영 같은 경우랑 정장석이랑 감람석이라 보면 이 개수가 이렇게 나올 거야. 석영 참고로 그냥 적어도 이렇게 모르셔도 돼요. SiO2고요. 감람석은 Mg, Fe 하고요. 2. 자, 규소, 산소만 잘 보세요. SiO4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정장석은 K, Al, Si3. 산소 8. 이렇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요 개수를 쓴 거예요. 1대 2야, 3대 8이야, 1대 4야. 식은 모르셔도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이제 석영과 감람석을 찾고 나면 정장석은 그래서 이제 나오겠구나.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 한번 볼게요. A는 유색 광물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A 석영은 유색 광물이 아니라 무색 광물이고요. 두 번째, 없음은 기억에 해당합니다. 자, 깨짐이니까 쪼개짐이 없어요. 깨져요. 그죠? 그러니까 니은 어때요? 맞는 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웃한 규소 SiO4 3연체, 규산염 3연체끼리 공유하는 산소의 수는 C와 B를 비교합니다. 자, 이게 공유하는 산소 수가 많으면 자, 규소 산소가 1대 4였는데 공유를 많이 하게 되면 규소 하나당 결합하는 산소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 규소 하나당 4개였는데 규소 하나당 개수가 3분의 8개로 바뀌었습니다. 뭐 비교하자면 이렇게 바꾸셔도 되겠다. 이게 3분의 12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규소 3개당 12개였는데 규소 3개당 8개였으니까 줄어들고 왜 그러니? 산소를 공유해서요. 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유하는 산소 수는 C가 많은 게 아니라 B가 많습니다. 그럼 저기 B랑 A랑 비교하면 누가 많아요? A가 많은 것이죠. 자, 그래서 디귿 보기 어때?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 하나네요.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문제는 우리 평광현미경을 통해서 광물을 관찰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가나는 서로 다른 두 암석 박편을 평광현미경의 재물대에 회전하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과정이고요. 가나는 각각 직교, 개방 중 하나이다. 그럼 직교와 개방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뭐를 보시냐면 좀 밝기를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밝고 전반적으로 어둡죠. 그래서 이쪽을 개방, 이쪽을 직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교 같은 경우도 많이 여러분들이 뭐 평광임을 관찰하다 보면 뭐 이렇게 생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관찰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전반적으로 밝음을 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이 개방 상태로 관찰하는 거고요. 이쪽이 직교로 보는 거죠. 자, 개방으로 보는 거니까 뭐 다색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직교를 보는 거니까 소광이나 간섭색 나타납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광물 A라고 특징 지어서 찍어놓고 관찰하고 있는데 직교상에서 A가 색깔이 뭐 뭔가 투과돼서 보이죠? 안 보이면 까만 겁니다. 색깔 까만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투과되어서 보이는 거죠. 따라서 이 친구는 광학적 이방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방체와 같은 경우는 그냥 까맣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색성을 관찰하는 과정은 다색성은 개방이니까 가여야 되겠죠? 가에 해당한다. 이거 맞네요. 기억 동그라미. 자, 그 다음 두 번째, 직교 니콜 상태로 관찰하는 것은 나입니다. 그렇죠? 맞는 보기. 디귿. 그 다음에 A는 광학적인 이방체이다. 맞는 보기. 선생님 요거 이야기하면서 다 설명해버렸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이고 답은 5번. 평광효율 문제는 조금 쉬웠네요. 13번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3번 문제고요. 13번 문제가 자 평소에는 살짝 잘 보지 못했던 그런 유의 문제입니다. 물론 개념적으로 완전히 독특한 그런 건 아닌데요. 주어지는 자료가 조금 독특했다라는 겁니다. 자,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은 지형류 평형 상태인 북반구 어느 해역 상층부 수온 수평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아, 그러니까 상층부에 있는 어떤 수온의 수평 분포를 나타낸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지형류 평형이다. 자, 우리가 지형류라고 하는 것은 흔히 이제 이런 그림 그려지지 않나요? 지형류. 해수면이 이렇게 경사가 지게 돼요. 해수면이 이렇게 경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아, 이 경사 때문에 해수가 수압 경도력 전향력 하면서 쭉 지형류 평형 상태로 움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형류 평형을 이룬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해수면의 경사 자료가 아닌 무슨 자료를 줬습니까? 수온 자료를 줬고요. 상층부에 있는, 자, 요 상층부에 있는 해수의 수온, 뭐 평균적인 수온이 되겠죠? 자료를 딱 주고요. 하층부는 지금 등장하진 않는데 수온이, 아니, 유속이 0이다. 아, 하층에는 지금 이제 수압 경도력 작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층에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자, 상층부에 있는 지점 AB에 대해서 옳은 설명 골라주는 거고요. 단, 조건. 해수의 밀도는 수온만으로 결정이 된다. 아, 그러니까 수온이 높으면, 자, 수온 높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11, 이런 데 수온 높죠, 그죠? 이 친구에 의해서 밀도가 결정이 된다. 그럼 당연히 11에 해당하는 친구는요, 밀도 작은 거지. 수온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이제 7도, 6도, 5도, 이런 거는 어때요? 수온이 낮으니까 밀도가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해수면의 경사를 생각해야 지형류의 흐름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렸을 때, 요쪽이 어때요? 많이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해석하실 때 요쪽에 따뜻한 해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해수면이 좀 낮죠? 자, 이럴 때 아, 이쪽에 해수면이 좀 차갑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차가우니까 밀도가 그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따뜻하니까 이렇게 팽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요 11, 19, 8, 7 이렇게 되어 있는 수온 자료를 볼 때 온도가 높은 쪽이 해수면이 좀 지대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A 지역을 보시면 어떻게 되면 여기가 지대 그 수면이 높고요. 여기가 낮으니까 수압 경도력 자, 동서남북 있네요. 수압 경도력 동쪽, 전향력 서쪽. 해수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니은 방향으로 움직였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 자료만 연결만 잘 지어 주셨다면 좀 잘 풀릴 수 있는 문제고요. 오, 이게 수온에 의해서 해수면의 경사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상상을 못했다면 풀기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보면서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에서 지형류의 방향은 니은이고요. 기억 틀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수면의 높이를 비교합니다. A, B. 이거 수온으로 비교하면 된다 그랬어요. 수온이 높은 쪽이 해수면이 높다. 그럼 어디가 높은 거예요? A가 높은 거죠? 지금 B는 7도 이하. A는 9도와 10도 사이 이렇게 되니까 A가 B보다 높다. 이는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향력의 크기는 이라고 합니다. 전향력의 크기니까 전향력은 E 곱하기 V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사인 위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AB는 일단 위도 같아요. 그러면
전향력이 크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자 나머지는 다 같은 값이니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속도가 빠르다. A, B 중에 누가 속도가 빠르냐? 수압 경도력이 크면 되겠죠. 자 수압 경도를 어떻게 삽니까? 그죠? 해수면의 경사가 심하면 수압 경도력이 이렇게 나타나요. G 곱하기 델타 X 분의 델타 Z 해수면의 경사. 해수면의 경사가 어디가 심해? A가 심해요? B가 심해요? A가 심하죠. A는 쫙 내려가는데 B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수압 경도로 A가 크고 그로 인해서 유속도 빠르고 전향력도 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가 큰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디귿 맞는 보기. 자 니은 디귿이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4번 문제는 은하의 질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개념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당히 물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을 통해서 구했을 때 그 값이 안쪽에 있는 총 질량이다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이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리고요. 아니면 내가 이거 제대로 풀었나 하면서 이게 아마 풀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4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우리 은하 원반에 있는 천체들을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전 속도 분포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관측을 하나 봐요. 예를 들어서 중성 수소 구름을 통하여 이렇게 중심부 지역 그 다음에 바깥 지역. 그러니까 이런 자료도 그냥 되게 정확한 자료일 거 아니에요. 우리 수능에 나온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가지시면 돼요. 중성 수소 구름을 통해서 구했을 때 안쪽은 이렇게 점들로만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태양계 바깥쪽으로 가면 뭔가 선이 되게 커지고 있죠. 이거. 이게 오차에 해당하는 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여기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안쪽은 좀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데 바깥쪽은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방출성은 H2 영역이죠. 이온화된 수소를 통해서도 구하고요. 몇 개 되지는 않네요. 세페이드 변광성을 통해서도 한번 구해보고요. 야 이건 오차범위 조금 짧다. 얘네들. 자 관측값에 오차는 10차 표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의 속도 분포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심으로부터 거리 A, B, 여기 보이시죠? 자, 1kPa, 여기는 3kPa, 이렇게 됩니다. A, B 있고요. 그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의 질량을 구하면 각각 라지 MA, 라지 MB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잘 읽어보시면 중심에서 A까지 안에 들어있는 질량이 되겠고요. 요거 가지고 구하면 중심에서 여기 B 중심으로 안쪽 은하 중심에서 B 안쪽에 있는 총 질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식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뭐를 좀 해석하셔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쓰게 될 때 이런 걸 쓰잖아요. R 제곱 분의 G M M 이렇게 이제 씁니다. 만유일기 되겠죠? 만유일기에서 자 우리 은하에서 R 분의 M V 제곱으로 됩니다. 라고 이제 쓸게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질량 M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걸 문제에서 준 거예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줬느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A와 B를 가지고 쓰면 은하 중심에서 A까지의 은하 질량. 은하 중심에서 B까지의 은하 질량을 뜻하는 게 이 M이라는 겁니다. 즉 M은 뭐냐면 R 반경, 회전 반경 뇌에 있는 질량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M이라고 하게 되면 뭐에 비례하나요? 자, M 넘어갈게요. R 곱하기 V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내부 질량, B 내부 질량 요거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정확하게 한번 볼게요. A, B 이렇게 있죠. 1kPa, 3kPa예요. 자, 그리고 속도 한번 잘 보세요. 쭉 가니까 얘는 200, 210, 220, 30, 40, 50, 220, 얘는 200. 아, 그러니까 A는 얼마라고요? 220kmps로 회전 중이고요. 이 친구는 200kmps로 회전 중입니다. 자, 여기 A는 1이고요. 얘는 3입니다.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당연히 이제 A 안쪽 질량보다 B 안쪽 질량이 많겠죠? 자, 그러면 자, 이게 A, B 해서 한번 볼게요. B는 3배 커요. 오, 이거 3배구나.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질량 안에 있는 거 한 3배 정도 될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있어요. 속도는 안쪽이 220이었는데 바깥쪽은 20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속도는 조금 줄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A 내부에 있는 질량과 B 내부에 있는 질량을 비교해 주게 되면 숫자 3, 3배보다 크다 작다? 똑같다?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3배 됐는데 이거는 1보다 작은 값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3보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기 보면 요거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기역 구간에서 기역 구간 어디 있나요? 아, 기역 구간 여기 있네요. 세페이드 변광성의 회전 속도 분포는 케플러 회전을 따른다.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안쪽 빠르고 바깥쪽 느려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깥쪽으로 해서 점점 느려져요. 근데 세페이드 변광선 흰 점들이에요. 가시고 보면 거의 어때요? 그냥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케플러 회전한다라고 얘기한 기역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MB는 MA의 3배보다 작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은 자, 회전속도로 추정한 우리 연의 질량은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회전속도로 추정하는 우리 연의 질량 우리 연의 질량이니까 뭐 어디 걸 쓰면 되냐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친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의 총 질량이 나오겠죠. 뭘로 구한? 만유 인력으로 구한 질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질량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건데 디귿에서 뭐라 그랬어요? 질량은 우리 연화 내에서 빛을 내는 천체들의 총 질량. 그러니까 이제 광도죠. 빛을 내는 질량, 빛을 내는 애들을 통해서 아, 여긴 질량이 이만큼 있겠구나라고 해서 구하게 되면 질량이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오, 이렇게 속도를 통해서 이제 구하면 이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질량이 있겠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빛을 내는 걸 통해서 아, 이만큼이 있네라고 하게 되면 질량이 훨씬 작아요. 즉 우리 은하에는요. 빛을 내지 않는 천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행성 뭐 이루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행성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태양 질량,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가 빛을 내고 있는 태양의 질량이에요. 자, 그런데 빛을 내지 않는다. 뭐 행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빛을 내지도 않고요. 흡수하지 않고요. 빛과 상호 작용하지 않는 암흑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빛을 내는 물질보다 훨씬 많게 존재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디귿 보기는요. 사실 이 그래프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지구 우리 은하 내에 있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물어보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요렇게 하면 질량이 크게 나고요. 빛을 내는 것만 가지고 빛과 상호작용하는 것만 가지고 질량을 추정했을 때 그거는 훨씬 작게 나온다. 암흑 물질이 존재해야 된다. 요게 디귿 보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하나 정답.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은 뭐냐면 자, 산을 타고 넘어가는 어떤 회현현상, 높새바람에 관련된 물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보통은 숫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대입을 타타타타 해서 이제 풀어주게 되는데 요 문제도 이제 여러분들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문자로 다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각 공기 덩어리 A, B가 높이 H가 같은 다 같은 높이의 산이에요. 이렇게 산을 단열 상태에서 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가나에서 각각 고도 HA와 HB에서 구름이 생긴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운결 고도 이제 나온 거죠. 자, 구름 이렇게 생겨서 여기 비 뿌리게 될 거예요. 문제 보시면 이렇게 비 뿌리면 그대로 다 빠져나온다. 응결된 수증기는 비로 다 빠져나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계속 많으니까 읽어볼게요. H까지 구름이 형성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TT. 자, 여기 T가 있고요. TATTA, small, large T, small T, large T, small T인데 프라임이 붙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프라임이 붙었어요. 붙지 않는 친구는 출발, 붙은 친구는 도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거는 기온, 뒤에 거는 이슬점. 이렇게 이제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렵다, 그죠? 그럼 이제 도착에서 기온, 이슬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TA와 TB는 같다. TA와 TB는 그러니까 조건에서 이렇게 됐어요. 요거와 요거는 같다라는 조건도 없고요.
그 다음에 HB가 여기 HB, HA보다 크다. 자, HA가 왼쪽에 있고 HB가 지금 그림상에서 오른쪽에 있으니까 HB가 크다. 이렇게 지금 나타낸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상승온결고도가 높은 거잖아. 상승온결고도 어떻게 써요? 지는 125 기온 빼기 이슬점. 자, 이슬점 스몰 t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B가 높죠? 온도 차이 커야 되겠네. 따라서 요 조건으로 인하여 출발할 때 이슬점을 비교해 주자면 TA와 TB를 비교하게 되면 TA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차이가 커야 상승온결고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아야 돼요. 자, 요 정도까지 이제 된 겁니다. 이런 조건 이제 만족하면서 보기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TA가 TB보다 높습니다. 예, 바로 나왔네요. 기억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H가 커지게 되면, 자, H가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높아지게 되면 TA'. 자, 요거랑 요거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 차이가 도대체 왜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요렇게 TA에다가 선 하나 요렇게 그어주시고요. 자, TB에다가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줄게요. 자, 보시면 A는 여기까지 건조단일감률, B 건조단일감률, 여기 수변단일감률, 건조단일감률, 수변단일감률, 수변단일감률, 건조단열, 건조단열. 그러면 결과적으로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된 거는요, 여기 여기 똑같고 여기 여기 변화량 똑같고 여기 내려오는 거 똑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생기면서 얘는 많이 적게 떨어졌어요. 이게 포화 상태니까. 여긴 불포화 상태니까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산이 혹시 높아지더라도요? 높아지더라도요? 어때요? 그냥 포화. 똑같이 포화. 건조, 건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가 바뀌지 않는 한 도착해서 기온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차이가 TA'과 TB'의 이 절대값 크기의 차이가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거 아니죠. 그냥 같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어때요? 틀린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기온 빼기 이슬점의 감률은 8도시다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A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쭉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기온과 이슬점 차이. 자,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기온 빼기 이슬점. 요게 한번 보세요. 이 차이 감률이 8도다라고 했는데요. 기온은 얼마씩 떨어지냐라고 하면 기온은 10도씩 떨어지고요. 이슬점은 2도씩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기온이 20도였고요. 그죠? 이슬점이 12도였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km로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 친구는 1km로 올라가게 되면 1km? 아, 500m만 올라가자. 조금 더 하자. 1km 올라가니까 딱 맞아 떨어지네. 한 8도 정도로 할게요. 자, 8도라고. 1km로 올라갔어요.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 기온은 얼마 되죠? 10도씨 이렇게 되고요. 이슬점은 6도씨 이렇게 되게 됩니다. 12도 차이 나던 것이 얼마? 4도 차이 나는 걸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 12도 차이 나던 것이 어떻게? 4도 차이 나는 걸로 줄어드니까 이제 8. 아, 킬로미터당 8도씩의 차이가 차삭 줄어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는 여기서 출발해서 상승온결고도 다다르기 전까지 그런 거고요. 상승온결고도에서 산의 정상까지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 변화량이 없어요. 0. 기온 빼기 이슬점의 차이는 이제 없어. 0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을 잘 읽어보시면 A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자, 상승 응결고도 HA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8도 차이 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상승 응결고도까지다 라고 얘기했으면 맞는 보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를 좀 잘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틀린 보기고요. 기억 하나 정답,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첫째 문제고요. 조금 어려웠던 문항이었습니다. 자, 16번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요. 이런 거 했습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어느 해 춘분날 공 4시에. 자, 춘분날 몇 시? 춘분날 4시에요. 자, 춘분날 공 4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춘분날 태양 적경 얼마예요? 태양 적경? 태양 적경 0시. 이렇게 됩니다. 태양 적경이에요. 공 4시면 12시가 되기 8시간 전. 8시간 전. 자, 그래서 이런 거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냐면 태양의 적경에서 12시 정오 이후에 지난 시간을 더해 주시면, 물론 이제 정오의 8시간 전이고요. 정오가 있고 난 이후에 16시간 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 플러스 요거 하게 되면 남중한 천체의 적경 구할 수 있어요. 자, 남중한 천체의 적경이 얼마니? 라고 하게 되면 얼마? 16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구한 이유가 뭐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지평좌표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A, B, C는 둘은 별이고 하나는 행성, 목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점성과 실선은 황도와 청고의 적도 등 하나이다. 자, 그럼 방역을 잘 보시면 여기 160, 140, 120, 100 여기쯤에 방위각이 90도가 있겠네요. 방위각 90도는 정확하게 동점이 되겠고요. 동점을 지나는 선이 천구의 적도예요. 천구의 적도. 그러니까 점선이 천구의 적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황도가 되겠습니다. 자, 춘분날 04시, 16시, 16시 정도 되는 천체가 남중에 있으므로 정동쪽에는 아마 적경이 얼마 정도 되는 천체가 있다라고 보면 되냐면 남쪽이 16시잖아요. 동쪽은 6시간 큰 얼마? 22시 정도 되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쭉 저쪽으로 가게 되면 16시 나오겠죠. 180도 이쪽으로 가게 되면. 자, 그러면 이게 22시니까 뭐 20시, 18시. 아, 그럼 여기가 뭐 거의 동지점 부근 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누구? 황도. 행성은 청구의 적도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황도 부근에 있으므로 C가 바로 누가 된다? 목성이 된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 참 많다, 그죠? 이렇게 이제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내고요. 보겠습니다. 적경을 비교하세요. A, B. A, B. B, A 비교하세요. 자, A 적경을 읽고 싶다면 청구의 적도에 이렇게. 바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B의 적경을 읽고 싶다면 시간권을 그리세요. 그래서 청구의 적도랑 만나는 곳에 해당하는 적경을 읽어주면 돼요. 적경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적경은 A가 B보다 큰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고요? 자, A가 B보다 크다. 기억 맞는 보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이날 남중고도는 태양이 B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날은 춘분날 태양 적경 0시 적위 0도. 적위 0도예요. 근데 B는 지금 적위 얼마야? 여기 청구의 적도보다 아래쪽에 위치하죠. 적위 마이너스. 마이너스. 따라서 남중고도는 누가 높겠어요? 태양이 높겠죠. 적위가 큰 친구 태양이 높습니다. 태양이 B보다 크다. 자, 니은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은 뭐 어찌 보면 잘 찾으실 수 있었을 법한 그런 문제가 되는데 디귿을 한번 볼게요. A와 C의 방위각의 차이는? A와 C가 있습니다. 방위각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방위각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역 시기로부터 이 시기예요. 춘분날 04시가 됩니다. 자, 기역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1년째 되는 날 같은 시각에. 그러니까 1년 뒤에 춘분날 04시예요. 그러니까 A와 B는 별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상황이고요. 정확하게 1년 뒤에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 또한, 자, 이렇게 청구적도 쫙 하고 하니까 태양도 여기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태양도. 태양 또한 정확하게 같은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C는 다르다라는 거야. C는 다른 데 와 있을 거야. 1년 뒤가 되면.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외행성, 공전계도 이렇게 그려놓고요. 가운데 태양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지구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보면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 쪽이 있고요. 목성은 태양보다 적경이 작은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한 여기 정도 목성이 있다라고 할게요. 여긴 지구가 있고요. 여긴 태양이 있습니다. 물론 공전을 이렇게 시계 반대로 방향으로 하지만 시간이 내려갈 때 태양과 지구에 대하여 태양과 지구에 대하여 목성은 상대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바퀴 돌아서 원위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회합주기입니다. 목성은 외행성이고 회합주기가 1년보다 길기 때문에 아마 1년 동안 어느 정도 움직인 걸로 보일까요? 목성이 사실은 회합주기가 1년하고 조금 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사이각이 어떻게 되죠?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목성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쯤에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 1년 때는 같은 날 시각을 관찰한다면 기역 시기보다 크다. A와 C의 방위각의 차이는 아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시기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 잘못된 보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성이 좀 외행성이고 뭐 공전 주기가 12년이기 때문에 회합 주기가 뭐 한 우리 한 400일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요 사이각이 그렇게 크진 않다. 뭐 완전히 저기까지 가 있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렇게 됨으로 해서 어때요? 맞아요. 요렇게 됨으로 해서 방위각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가 틀린 보기고요. 기역, 니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조금 어려웠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어떤 거냐면 A, B, C가 있고요. 30일 동안 공전한 각도가 등장합니다. 자, 앞표는 태양을 중심으로 원궤도를 따라 공전한 가상의 새 행성 A, B, C가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새 행성은 공전궤도가 동일 표면상에 있고 공전 방향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관측한 B의 회합 주기는 S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전 주기를 구해보자고요. 자, 공전 주기를 한번 구해보면 30일 동안 공전한 각도가 31이므로 360도를 공전하려면 당연히 자, 이거 1 단위로 쓸게요. 361이 됩니다. B는 이거보다 두 배 빠르게 공전하고 있네요. 각도가 공전 주기는 절반 180일. C는 이거보다 두 배 빠른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공전 주기는 90일. 360일, 180일, 90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채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봅시다. 아, 그리고 A에서 B의 본 회합 주기는 S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S는 S분의 1은 여기서 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360분의 1 빼기 180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360분의 어, 맞나요? 공전 주기 아, 짧구나. 선생님 반대로 했네요. 180분의 1 빼기 360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얼마 나오죠? 36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S는 36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면서 볼게요. A의 공전 주기는 361이다. 어때요? 기억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B에서 관측한 C의 회합 주기. B에서 관측한 C의 회합 주기 구하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B에서 관측한 C의 회합 주기 181, 90일이니까 91분의 1 빼기 181분의 1을 하게 되면 180분의 1이 나오네요. 자, 360을 S라고 뒀고요. 그럼 이 친구는 2분의 1 S가 되겠네요. 그죠? 2S이다? 그래서 틀렸네요. 이는 틀린 보기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인 세타 B, 사인 세타 C를 비교하세요. 이게 두 배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사인 세타 B와 사인 세타 C가 뭔가요?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공전 주기를 보건대 A가 가장 바깥게 돼 있어요. 그래서 A에서 본 행성의 최대이각이라고 했으므로 자, 이렇게 A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B나 C가
안쪽 궤도에서 돌고 있을 거고요. 돌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최대 이각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대 이각 세타 B, 세타 C 중심 이렇게 선을 긋고요. 이걸 세타로 두겠다. 세타. 자, 세타로 두게 되면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요거를 우리가 편의상 1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자, 세타 뭐 B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1분의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분의 이 친구의 반지름 사인 세타 C는 1분의 R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게 두 배 차이 나나요? 반지름 이게 반경이 두 배 차이 나나요? 라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공전 주기의 제곱은 궤도 긴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나는 궤도 긴반지름을 구하고 싶다면 주기의 3분의 2승이 돼야 돼요. 이렇게 3분의 2승. 아 그러니까 요 친구가 클 것 같긴 한데 두 배가 큰 게 아니라 두 배의 3분의 2승을 한 만큼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두 배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디귿은 어때요? 틀린 보기 하시면 되겠고요. 기억 하나만 정답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하면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였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 이제 편각과 복각 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는 어느 해 편각과 복각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자, 순서가 없기 때문에 순서를 결정하셔야 되고요. 위도 범위는 꽤 넓어요. 북이 60도에서 남이 60도까지 있고요. 동서방향도 보면 꽤 넓은 범위로 있습니다. 즉, 위도와 상당히 나란하게 보이는 나가 바로 복각이 되겠고요. 북방구로 갔을 때 거의 플러스각 가지는 거 보이시죠? 복각 0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편각이 되겠습니다. 자, 편각, 복각 나와 있고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각 분포는 나이죠. 근데 가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기억 틀린 보기. 두 번째, 나침반의 자침이 N극과 나침반의 자침인 그 N극 있죠.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북이죠. 자북과 진북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럼 편각자료 보셔야 돼요. 각의 크기는 A, B 누가 크니? B는 0이고요. A는 10,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니? 한 15? 이 정도 되겠네요. 얘는 한 15도 정도 차이 나는 거고요. B는 0이에요. 그럼 A가 B보다 큰 겁니다. A가 A 지점이 B 지점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한번 보시면요. 전자기력분의 수평자기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전자기력과 수평자기력이니까 이게 누구를 보셔야 돼요? 복각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우리 지면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전자기력이 이렇게 있다. 전자기력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죠. 요게 수평자기력이죠. 전자기력분의 수평자기력을 비교해주게 되면 여긴 복각이잖아요. 이게 복각이거든요. 복자만 적을게요. B는 1이에요. A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변분의 이변이에요. 따라서 B가 무조건 커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B 지점이 A 지점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니은디귿 정답이고요.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19번 문제도 조금 이제 기존에 보지 못했던 물음 형태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북반구 지표 상층 6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등압면 사이 공기 평균 밀도 1.05kg per 세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1.05의 밀도를 가지는 친구가 이렇게 딱 차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6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이 이렇게 수평으로 있는 걸로 봐서 위에서 지금 뭐냐면 기압 경도력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초기 대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후 기역 시기에 A 지역이 어떻게 됐니? 가열이 되고요. B 지역은 냉각이 돼서 밀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A 지역은 밀도가 1.00이 되고요. C
C는 1.10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A는 지금 공기가 팽창을 한 거야. 팽창. 원래 1.05였는데 1이었으니까 1.05배 팽창이 된 거고요. 이 친구는 1.1이 됐으니까 1.1분의 1.05부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거는 뭐냐면 이 공기 덩어리가 팽창을 하여 이렇게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기 덩어리는 수축을 해서 이 공기들은 수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래서 여기 기준 여기 기준 지상은 1000헥토파스칼 변화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600헥토파스칼의 등압면이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울어졌다. 기울어졌다. 그래서 기압 경도력이 어디로 작용하게 됩니까? 북쪽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기압 경도력이 북쪽을 작용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북반구니까 이렇게 바람 뚫고 나오는 형태로 아마 지균풍이 형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00헥토파스칼 등압면상에서 지금평이 형성되고요. A와 C 사이 거리는 2000km다. 조건이 많죠? 이런 거 다 이렇게 잘 적어두세요. 자, 기역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주시고요. 지상기압은 1000헥토파스칼로 일정하고 대기는 정역학 평형 상태에 있다. 정역학 평형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Rho, G, H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나중에 계산하세요라는 겁니다. 중력가속도는 10이고요. 2오메가 사인 미도는 10에 마이너스 4승으로 두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역. B의 상공 600헥토파스칼에서 요렇게 바람이 붑니다. 자, 우리 등압면 했으니까 기압경도력 북쪽, 전향력 남쪽 바람은 서에서 동으로 부는 서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기역. 틀린 보기예요. 동풍 아니요. 동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A에서 다리 면적으로부터 600헥토파스칼 등압면까지, 자, A예요. A에서 쭉 해서 요렇게 합니다. 등압면까지 연직으로 세워진 공기 기둥의 질량은 4000kg per 제곱미터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600헥토파스칼까지. 자, 여기서 600헥토파스칼이라는 얘기는 나머지가 400헥토파스칼만큼의 무엇이 생겨야 된다? 압력이 생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대체 1제곱미터에 얼마만큼 들어가 있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400헥토파스칼이니까 그냥 400헥토파스칼 그대로 쓰시면 돼요. 400헥토파스칼은 400 곱하기 100이죠? 뉴튼 퍼 제곱미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4만 뉴턴이 작용한다. 중력가속도는 얼마라고 그랬죠? 중력가속도 G는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4만 뉴턴은요? 4만 뉴턴은 몇 킬로그램에 해당하는 무게인가요? 라고 하면 그렇죠. 4천이죠. 킬로그램이야. 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 4000km 이렇게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니은에서 보시면 기둥의 질량은 제곱미터당 4000kg이다 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어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풍속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지균풍 분다라고 했으니까 풍속을 한번 구해보셔야 되는데 자, 풍속을 구하려고 했더니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압 경도력이 등장해야 되고요. 기압 경도력을 하려고 했더니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바로 이 지점에서 압력과 이 지점에서 압력이 등장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압력 차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압력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 여기랑 압력이 같아요. 그러면 요 두 친구의 무엇을 구하셔야 되느냐? 수직 높이를 구해서 그 다음에 무엇? 압력의 차를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압력 차를 계산해줘야 돼요. 600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좌우의 수평방향으로 압력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요걸 계산해주게 되면 뭐 여기서 압력 차이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여기도 압력 차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압력 차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요 높이와 요 높이의 차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원래 이 높이를 H라고 잡을게요. H. 자, H라고 하게 되면 그냥 이 H는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400 헥토파스칼에 해당하는 친구는 로 1.05 곱하기 G 곱하기 H 이렇게 이제 될 거니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와 C를 가지고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400 헥토파스칼에 해당하는 건 1.00 곱하기 G 곱하기 H A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은 마찬가지 400 헥토파스칼은 얼마? 1.1 곱하기 G 곱하기 H B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시면은 HA와 HB의 차이를 어떻게 H로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H, HA, HB 이렇게 세 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식도 이렇게 세 개가 났으니까 H와 HA와 HB를 각각 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A이고요. 여기서 HB니까 사실은 뭐 얘네 둘만 사실은 구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HA를 얼른 한번 구해볼게요. HA는 자, 중력 가속도가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헥토파스칼로 그대로 쓰지 않고요. 4만 파스칼, 뉴턴 퍼 제곱미터. 자, 그러면 HA는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냐면 4,000m 나올 거예요. 4,000m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HB는요, 이렇게 G가 10이고 얘가 4만이니까 4,000 나오고 1.1 남잖아요. 그럼 HB는 얼마? 1.1분의 1 곱하기 4,000m.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높이 차이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HA와 HB의 높이 차이를 계산해 주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 빼주면 되죠. 그죠? 이런 거네. 1 빼기 1.1분의 1 곱하기 4,000m가 되겠고요. 자, 1.1분의 이렇게 하면 1.1분의 0.1이기 때문에 11분의 1이 나오겠네. 자, 그러면 11분의 1 곱하기 4,000m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높이 차이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압 경도력을 구해봐야죠. 자, 기압 경도를 구하려고 봤더니 밀도분의 1 곱하기 델타. 자, 수평거리, 그 다음에 압력차. 근데 우리가 압력차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압력차가 어떻게 됐냐면 로 G 곱하기 델타 H. 우리 델타 H 여기 구한 거예요. 요거 델타 H로 둘게요. 그러니까 밀도 상관없네요. 지워지고요. 이렇게 나타나요. 오, 그럼 기압 경도력은 중력 가속도 G 곱하기 델타 X 분의 델타 H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EV 오메가 사인 위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 거는 다 했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가속도는 10. 자, 그 다음에 X 길이가 2000km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10의 6승 미터 바꿔주시고요. H는 우리 구했습니다. 11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0의 3승 미터가 델타 H가 되겠고요. 는 해주시고요. V 빼주시고 2 오메가 사인 위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 밑에 조금 지울게요. 식 전개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넘어가 주시면 V는 하고요. 자, 요거 11 있으니까 11분의 자, 요거는 2 되겠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지수예요. 그죠? 10, 10의 4승, 10의 8승, 그럼 10의 2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죠? 11분의 200m per sec고요. 따라서 이거 11이잖아요. 이거 뭐보다 작다? 20m per sec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시면 디귿보기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풍속은 20m per sec보다 크다라는 이런 조건을 줬기 때문에 디귿보기는 어떤 보기? 그렇죠. 틀린 보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 니은 하나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어느 부분에서 이제 조금 그 기존의 문제와 다르냐, 일반적인 문제와 다르냐라고 하면 보통은 다 압력 차이 주고 기압 경도를 주하고 풍속을 구하세요라고 했는데 여기는 높이 차이를 주고 그 높이 차이를 통해서 압력을 구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보던 물음과는 좀 다른 물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19번이 꽤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니은 하나 정답 답 2번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잘 보지 못했던 내용이긴 하나, 물론 하나하나의 개념을 잘 보지 못한 건 아니고요. 이러한 개념 자체를 좀 보기는 힘들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잘만 보시면 됩니다. 자, 관측으로 알아낸 선관티끌로 발생하는 선관소각량과, 이쪽 Y축이 소각량이에요. 그 다음에 X축은 뭐냐라고 했더니 색 초과의 관계. 아, 그러니까 색이 초과된 양을 보면 몇 등급 정도 떨어진가 이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색 초과가 색지수가 0.6 정도 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초과량이 소각량은 2등급 정도 소강이 된 거야. 그러니까 2등급 정도 더 어두워진 거야.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낸 건데요. 표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점이고요. 고유 색지수가 0. 자, 볼게요. 원래 이 친구의 절대 등급이 얼마? 마이너스 5.2. 자, V필터로 본 절대 등급이 5.2등급이고요. 겉보기 등급으로는 6.8로 보인다. 관측값이에요.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소각량이 됐겠죠. 소각. 뭐 1등급이 커져서 6.8이 됐든 2등급이 커져서 6.8이 됐든 이런 형태로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유한 색지수는 얼마라고요? 0이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원래 0인데 관측이 0.6이니까 색 초과가 얼마 됩니까? 0.6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고유 색지수가 0이라고 했으므로 관측된 색지수를 통하여 색 초과량을 구할 수 있고요. 색 초과가 0.6이면 선관소각에서 소각량이 얼마 나왔는지 나오게 됩니다. 얼마죠? 2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등급 어두워져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2등급 어두워져 보여서 얼마? 6.8등급으로 보였다. 아, 그러니까 소광을 보정해 주게 되면, 소광량을 보정해 주게 되면 6.8이 아니라 사실은 너 4.8등급이었구나.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문제 풀릴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색 초과는 0.6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측된 밝기, 그 다음에 선관 효과가 보정된 밝기. 관측된 밝기는 어둡죠. 보정된 밝기는 요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보정된 밝기입니다. 2등급 밝은 거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했을 때 분모는 어두운 애, 분자는 밝은 거. 몇 배나 밝았다? 2등급 차이. 자, 그러니까 니은은 2등급 차만큼 밝은 거야. 한 등급은 100의 5분의 1승, 2등급은 100의 5분의 2승, 3등급은 100의 5분의 3승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100의 5분의 2승, 100. 여기가 등급 들어가야 돼요.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 한번 보시면 이 값이 100의 5분의 2승이다 라고 했으니까 니은 어때?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D급. 자, 보정해서 별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면, 자, 보정된 겉보기 등급으로 해서 4.8등급 요 친구. 자, 그러면 우리 거리지수식을 한번 써볼게요. small m 빼기 large m은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 이렇게 이제 됨으로 요 앞에 값이 얼마예요? 4.8 마이너스 5.2 10 마이너스 5 플러스 5 로그 R. 따라서 로그 R은 3. 10의 3승, 1000파색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디귿을 한번 보시면 2000파색보다 가깝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정답이고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번까지 우리 수능 문제풀이 다 됐고요.
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쭉 다시 훑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 혹은 내가 어디서 틀렸나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